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이 12대 13입니다. 킹타워가 유리한 상황이고요. 지금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없기 때문에 먼저 호그라이더를 감전과 함께 넘겨봅니다. 지금 메가미니언이 나왔기 때문에 감전을 쓰진 않았고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기사를 방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블린 오두막은 왼쪽으로 창고블린을 보내서 메가미니언이 타워를 못 치고 고블린 오두막으로 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메가미니언은 타워를 못 치고 방어가 됐고, 지금 암흑마녀와 바바리안, 암흑마녀와 바바리안이 방어가 됐습니다. 박쥐가 타워에 데미지를 줘서 지금 1400이 남은 체력이 됐습니다. 지금 파이어볼이나 어떤 마법이 올 수 있어서 바바리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여기서 마법사를 먼저 정리해준 이유는 마법사를 두지 않으면 골렘이 앞에서 맞는 동안 마법사의 데미지가 고스란히 프린세스 타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키리로 먼저 마법사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골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리 건너편에 설치를 했던 것이고, 지금 베이비 드래곤이 기사와 함께 넘어왔고 지금 나무꾼이 죽고 나면 분노가 이제 터질 텐데 분노까지 먹고 나면 베이비 드래곤의 데미지가 타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1200대 1400. 지금 출발 선상에서 체력이 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맞았다고 볼 수 있고, 바바리안 한 마리는 프린세스 타워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메가 미니언이 나올 것 같은데 예측 파보를 던져봅니다. 일단 예측 파보는 실패했지만 왼쪽 프린세스 타워는 날릴 수 있었고, 바바리안과 고블린 오두막으로 한번 정리를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마법사로 골렘을 때리는 동안 발키리를 뒤에서 마법사와 암흑마녀를 방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골렘이 왔고, 골렘을 지금 바바리안으로 싸서 방어하는 중입니다. 지금 적이 파이어볼이라도 날리면 오른쪽 타워가 날아가는 상황인데 5초, 4초, 3초, 2초, 1초만 버티면 이깁니다. 나무꾼 베이비 드래곤 콤보에 이어진 연속 골렘 공격, 연속 골렘 공격을 연속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남은 프린세스 타워의 체력이 1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마법이 날아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마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